처음에 이름 석자를 딱 들으면은 그분이 어떤 분이다, 뭐 때문에 오신다, 그런 게 대충 나와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충청남도 공주에 살고 있는 백년암의 자인보살이라고 합니다. 선생님이 지금 신 받으신 지가 이제 지금 횟수로 7년이요. 7년 차. 그럼 아직 애동 선생님이시죠? 네, 아직 애동이에요. 그러면은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우리 애동 선생님들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은 점사를 보실 때 어떤 방식으로 보시나 이걸 되게 궁금해하세요.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점사를 보시는지. 저는 처음에 손님이 오시면은 이름 석자, 그냥 이름 석자로 거의 보는 편이에요. 그러면은 굳이 생년월일이나 이런 걸 넣지 않아도 점사가 가능한가요? 네, 당연하죠. 목소리만 듣고도 볼 수 있고 누가 오신다 그럼 미리 그분이 어떤 분이다, 뭐 때문에 오신다, 그런 게 대충 나와요.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 자세히 안 넣으면은 내 점사가 자세히 안 나오는 거 아닌가?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. 그건 또 아닌가? 상관없어요. 그냥 이름 석자만 들고 오시면 돼요. 처음에 이름 석자를 딱 들으면은 조상이 나와요. 그 집 조상. 네.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했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무슨 직업을 갖고 있고 이런 게 대충 나와요. 어디가 아프다 아니면 어떤 뭐 고민이 있다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? 허리가 안 좋으면 제가 그 부위가 아프고 무릎이 안 좋으면 제가 그 무릎 이런 데가 안 좋고 그래서 알죠? 그리고 굳이 그런 직위가 안 받아도 오셔서 점사를 보다 보면은 그 아픈 부위가 다 나와요. 그리고 안 아파도 갑상선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봐라. 암도 걸리신 분 제가 찾아낸 적도 있고요. 갑상선 잘못되신 분도 찾아낸 적 있고 좀 아픈 부위를 좀 잘 받치는 편이에요. 저 같은 경우에는. 그러면은 전화 점사로만 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. 전화 점사도 혹시 가능해요? 네, 전화 점사도 보지만 오셔요. 전국에서 거의 다 오시는 편이에요. 직접. 네, 직접 거의 오시려고 하더라고. 직접 못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화 점사로 보게 된다면은 이게 선생님이 목소리를 듣고도 점사 나오는 게 가능하다 하시잖아요. 전화로도 그게 가능한지. 그럼요. 목소리로 보는 것도 저 같은 경우는 좀 정확하던데. 네. 오히려 얼굴을 보면은 좀 떨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얼굴을 보면 좀 그렇거든요. 근데 목소리 전화로 하면 오히려 더 편해요. 선생님의 신점 보는 방식은 그러면은 생년월일은 넣지 않고 이름만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기운으로 느낀다. 대단하십니다. 그럼 선생님도 이렇게 점사 보시다가 되게 신기했던 적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. 뭐 그 집 조상이 뭘 좋아했고 생전에 뭘 누구를 이뻐했고 어떻게 행동을 하셨고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서 네 맞아요 이럴 때 좀 저도 신기했죠. 애기 때 신기했죠. 그러면 손님들 중에 짝사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랑 이런 관련된 질문 이런 관련된 고민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온다면은 오기 전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감정으로 느껴지시는 거예요? 사랑? 네, 사랑 관련된 누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구나 그런 게 좀 느껴지면 그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되나 아니면 그 사람만 비켜나가면 된다 그런 게 있잖아요. 항상 좋은 사람만 나한테 다가오는 게 아니고 둘이 인연법이 아닌데도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만나는 경우가 근데 그분이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. 근데 그분을 만나게 되면 분명히 손해가 되거든요. 그래서 안 된다 그분만 피해가면 된다 했는데 우리 신도님 중에 한 분이 계셨었어요. 근데 그분을 못 피해갔어. 그래서 한 1억을 넘게 그 여자분한테 뜯기는 걸 제가 봤어요. 그럼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 잡아야 되는지 피해야 되는지 선생님 말씀. 그럼요. 그분만 피해라 했는데 못 피하시더라고. 아, 좋네요. 신당에 들어오실 적에 뭐가 궁금해서 오실 적에 굳이 생년월일 사주 시 이런 거 안 가지고 오셔도 이름 석자로 충분히 본인의 운명을 봐주실 수 있습니다. 오세요.